인공지능부터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미래 산업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대학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익힙니다. 이틀 동안 메타버스와 블록코딩 등 디지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햄스터 로봇 자율주행차 만들기도 도전합니다. 서투르지만 차근차근 컴퓨터로 작동 방식을 입력하자 햄스터 로봇이 음악 소리와 함께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실제로 엔트리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보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만들어봤어요.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확실히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이번 인공지능 교육에는 광주 송원초등학교 학생 3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상 속에 급속히 확산하는 4차 산업 교육을 위해 지역 대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생들의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친다면 절대 어려운 분야는 아니다. 다른 한 교과처럼 충분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배울 수 있다. 제가 이번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교육부와 함께하는 AI 큐브 캠프엔 호남대학교 교수진과 학생 등 9명이 투입됐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디지털 꿈나무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디지털 교육에 나선 겁니다. 호남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AI 특성화 대학으로 AI 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AI 교육의 어떤 지식과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또 좀 더 깊은 우리 AI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특성화 교육이 어린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